건강, 명언, 엘 베르네. 질병은 천 개나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 개그맨 최용만, 사기와 뇌종양 겪고 목사된 근황 전에. 돌강의 등으로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최용만이 최근 인간극장 형만씨의 두 번째 출발에서 목사가 된 근황을 알렸습니다. 1987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최영만은 전성기 때 하루에 수천만 원을 손에 쥘 만큼 잘 나갔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가 유명하고 돈 잘 버는 개그맨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돈을 관리하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뒤 파킨슨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최영만도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후 친척을 통해 어머니의 유언을 듣게 된 최영만은 그것을 따라 목사가 됐죠. 최영만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10년 동안 공부에 매진했고 4년 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목사가 된 지 1년 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장장 18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반신마비,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경고에 회복과 재활에 각고의 노력을 쏟았고 왼쪽 청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치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형만 씨의 두 번째 출발에서 가족과 근황을 전한 최영만 목사는 뇌종양 증상이 왔을 때 모든 음식이 다 쓰고 쉬었다. 맛을 못 느꼈다. 세상에 이런 병이 있구나 했다. 뇌종양에 대해 검색했는데 잠깐 치료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뇌를 열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불안해졌다고 회상했죠. 그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18시간 동안 받고 감염으로 재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내의 지극한 헌신 덕분이었다.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아내 김혜진 씨에 대해 최 목사는 고마운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있다. 남편이 외부 활동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가게에 보탬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그러지 못해 그게 미안하다고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내를 향해 사랑의 표현도 아끼지 않았죠. 최 목사는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 맞고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옆에 있었다. 제가 여보 미안해 좀 잘 살자 우리 라고 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유머, 감각, 재치, 재능 이런 가지고 있는 걸 펼쳤는데 지금은 내면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주일을 제일 바쁘고 중요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후 죽어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1번이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2번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라고 한다. 죽을 때 돼야 인간이 깨닫는다며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던 그는 메시지, 매일 새롭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언어 유희로 시작한다. 목사라는 직업이 사실 성경을 읽고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조리법은 정해져 있고 맛있게 잘 들리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가 목회자의 길을 택한 것에는 부모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다. 최영만 목사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셨다. 우리 집에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 동네 거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조그만 방을 쓰고 한 방을 내어서 거기에 15명, 20명씩 집 없는 아저씨들, 렁마주의 이런 분들이 같이 살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늘 믿고 계신 그 길로 나도 가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가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저에게 결핍이 생겼다. 가난에 대한 창피함이 있었다. 학교를 계속 옮기고 이전하다 보니 아이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싫었다. 창피했다. 그때마다 아이들하고 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재밌는 사람, 웃기는 친구였다. 그게 개발이 됐고 개그맨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엄마가 TV에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잘한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내가 갈 길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 가 있느냐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모가 그런 얘기를 전해줬을 때 여기까지만 연인이로 살고 후반의 인생은 어릴 때 내가 되고 싶었던 길을 가야 하나 생각했다고 회상했죠.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이삭이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고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사랑받고 주고 그럼 좋은 인격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영만 목사의 가족, 아들과 아내 모두 연탄 배달 봉사에도 힘썼습니다. 최 목사는 마음이 좋다. 그 전에 연예인으로 살 때는 대접을 받기만 했다. 어디 가면 밥 사주고 필요한 거 다 해줬다. 아내 김혜진 씨는 뿌듯하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감정일 것이다. 육체는 힘들지만 마음과 정신은 너무 뿌듯하면서 행복감이 밀려오는 기분이라고 했죠. 최영만 목사는 아내에게 개그맨이었다고 하면 그냥 웃기는 사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픔을 나눌 수 있나? 라고 했고 아내는 최영만 목사에게 우리가 잘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이고 또 잘 견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말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서로 말도 안 했다. 신혼 때 투자를 권유받아서 하게 됐다가 나중에 그게 사기인 줄 알았다. 엑소는 4년 동안 빚진 건 막느라 끝나고 결산할 때 보니까 10억을 털렸다고 했습니다. 김혜진 씨는 인생의 험한 고난, 환란이 언젠가는 온다. 그럴 때 삶의 끈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 기분을 저희가 다 느꼈다. 그때 심정을 누구보다도 그 아픔함을 다 안다. 생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 저희도 느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인생은 정말 길고 또그 고비를 넘어 살다 보면 또 다른 웃을날이 오고 또 내가 원하던 봄은 아니지만 다른 색깔의 봄이 온다. 거기에 인생의 묘미가 있다고 말했죠. 최홍목 목사는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대의 최 목사는 아프고 나서 신앙생활을 더 굳건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내 재능과 끼가 후회 없이 발휘되는 것이 하고 싶었다.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놀이터를 만들었다며. 사람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제 것이 진짜 나올 곳이라고 했죠. 그의 은사는 정성진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10년 만에 졸업했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목사님이 계신 연수에 참석하고 제 문제에 대해 얘기했더니 교회 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고 정성진 목사는 신학대학원에 가르치러 갔는데 보니까 아는 얼굴이었다. 코미디언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를 왜 앉냐고 했다. 아주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늙은 제자를 하나 뒀다. 맞춤형 지도자가 되라고 자기를 불태우고 헌신하면서 자기 옷을 입고 자기만의 도구를 가지라고 했었다. 목사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90%는 아픈 사람이다. 마음이든 몸이든 생활이든 그러면 내가 아파봐야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고 환자를 겪어봐야 그들의 통증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은 하나의 과정, 잘 넘기면 아주 좋은 도의 과정이라고 했죠. 이 밖에 김학래, 윤형빈 등 크리스천 코미디언들과 교제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 말미에 최영만 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철새를 바라보며 2024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저세처럼 자유롭게 한번 천공을 날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영만,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67년 8월 5일생으로 56세이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김혜진, 아들 최이삭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영국영화과 학사입니다. 대한민국의 KBS 공채 5기 출신과 SBS 공채 개그맨, 코미디언, 방송인이자 장로의 목사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최영만의 기상 나팔 채널을 운영 중이며 이북 출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1987년 KBS 개그 콘테스트에서 데뷔하였죠. 동작 그만 등 여러 코너에 출연하다가 1991년 12월 9일 SBS TV 채널 6번으로 개그과 함께 SBS 공채 개그맨으로 자리를 옮긴 후 웃으며 삽시다의 랄랄라 선생님이라는 코너에서 서한샘을 패러디하여 인기를 얻었으며 돌 김용옥 교수를 모사한 돌강의로 주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영국영화과에 진학하여 평균 평점 4.17을 기록하는 등 3년 만에 조기 졸업하며 공로상을 수상했죠. 본의 아니게 방송계를 떠난 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20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동침교회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의 모창 진기록. 모창 기네스북에 오른 개그맨은 단연 최영만입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누구의 모창인지 알수 있는 실력으로 국내 가수 40여 명의 모창이 가능합니다. 최영만은 또한 가지 좀처럼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SBS 창사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아무런 기회장치 도움 없이 자신의 점프력만으로 마티즈 자동차를 뛰어넘은 것이죠. 지금도 사석에서 차만 보면 뛰어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경차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최영만은 대머리 개그맨 원조. 윤성호, 정영국, 이원구, 윤석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머리 코미디언이며 그중에서 최영만은 서열로 1위이며 사실상 대머리 개그맨의 원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혼을 45세의 나이에 상당히 늦게 하여서 재혼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엄연히 초혼입니다. 아들이 있지만 친자가 아닌 입양한 아들이며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선 자녀가 없으며 봉사단체에서 입양하게 되었음을 방송에서 밝혔죠. 그렇지만 아들 이삭군을 친아들처럼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석증을 앓고 있었고 2021년에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하였으며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청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영만의 전성기 시절 수입은 하루 5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영만은 20대 후반에 돈 많이 벌고 CF도 하고 야간업소 다니면서 행사한 돈을 우리 어머님이 아시는 분 친척에게 맡겨놨다가 털어먹었다. CF를 찍었는데도 회사가 없어졌다며 야간업소 행사를 두 달, 석 달치를 나무르게 계약금을 받아놓고 저를 거기다 집어넣고 도망갔다. 나는 그냥 몇달 동안 일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사기를 당한다고 말했죠.
그는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자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다가 4년 만에 인력도 아니고 큰 돈을 날리게 됐다. 그 회사 자체도 부실했고 기계값을 속이고 돈을 받아가고 했다며. 또 어린 시절 이민 사기를 당했다.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저희 엄마가 나이 10살 어린 주인집 아줌마에게 한겨울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걸 봤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주식 투자를 하나 했다. 대기업 협력 업체라고 하길래 도장만 찍어서 5천만 원 줬다. 종이로 된 증권인데 그 종이를 찢을 때 느낌 아시냐? 그 돈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종이가 찢어질 때그 느낌은 살을 애는 것 같더라며 이 시대의 제일 미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영만은 사기 피해액만 현재 목동 아파트 시세로 3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는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고 바보 같고 한심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좌절했다. 일련의 과정들로 불면증, 우울증이 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